붙여도 이 모양이 될 때 있고 이쪽도 약하고 맞기만 해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다시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양걸치면서 높이 가는 건 앞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 얘기죠. 한번 더 보여주시면 늘고 안 들어가고 다른 데를 두면 이걸 막히면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데 미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그냥 막기만 해도 곤란합니다. 네. 네. 막으면 끊기거든요, 여기를. 또 끊어 잡히면 해도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는 호구제는 급소입니다. 이때 쌍림이 좋고, 네. 밀고 나가도 여기를 두텁게 눌러갑니다. 이수가 급소입니다. 그 자리가 좋군요. 여기를 올라오면 막습니다. 막고요. 네. 맛보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주 두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낮은 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낮은 자리. 아래로 가면은 붙이고 젖히고 늘었을 때 이게 들어가죠. 막을 수가 지금은 있겠습니다. 쌍잎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막는군요.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싸움도 되고요. 네. 이게 나올 때 이게 늘어서 버릴 수도 있겠고. 아, 네, 이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신경이 거슬리는데 네. 가만히 늘고 있군요. 나가면 또 늡니다. 네. 또 나가면 늘어. 또 늘고요. 네. 어, 이 두 점이 좀 커 보이는데요. 커 보이는데 두 점이 일단 폐석에 불과하고 나중에 여기를 차지하는 네. 이 두 점을 잡고도 아. 못 사는 형태. 또 이쪽 집이 너무 큽니다. 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걸 한 점을 안전하게 잡는다고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전국자 네. 시절에 이렇게 확실히 잡아두면 오.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어, 여기 들면 왜 안 될까요? 네, 그럼 끊습니다. 아, 이곳을요? 네. 그러면 여기를 몰고 잇고 이어줘야 되겠죠. 그때 귀를 젖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 막으면 뭐 뚜렷할 수가 있나요? 네, 이때 이어만 주면은 흙도 호구를 쳐서 네. 집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뿌리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수 한번 당해도 혼났는데요. 아... 그러면 단수 네. 쳐야 되겠죠. 자, 한 점을.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나요? 늘게 되겠습니다. 또 잡으면 단수를 쳐서 따면 뭔가 분위기가 목에 좋지 칩니다. 않아요? 목에 치면 따야 되고 네, 또 모읍니다.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히면 이건 뭐 큰일 났네요. 흙이 망해버렸죠. 네. 이런 함정수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보여준다면 젖히면요 양보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나요? 그거 아니면 뭐 한칸 뛰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건 너무 많이 당하지. 이 수밖에 없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이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늘어두면 아주 힘도 좋고 네. 이때는 젖혀도 막으면 뭐 전혀 수가 되지 않죠. 아무 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늘어두는 수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고도 싸움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아도 아까처럼 이렇게 꽉 끊겨서 힘이 좋은 거하고 이거는 힘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끌었을 때 빈 상황을 가만히 둡니다. 예를 들어서 아, 뭐 밀어와야 되나요? 밀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칸만 뛰더라도 네. 지금 지켜야겠죠. 거기를 지켜야 되는 양쪽이 급해지죠. 이쪽이 지금 상당히 급해졌죠. 그러네요. 이렇게만 놔도 네. 이거는 여기가 급소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점 끊기는 맛이 차이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싸울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가볍게 나가도 괜찮고 느는 게 가장 평화롭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뭐 쉬운 정석이라고 한다면 양걸치면서 아래로 가면 뭐 가장 붙여나가면 간단하고 가장 쉬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미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늘어두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막고 넘어가면 온다는 것.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여기를 꽉 이으면 반드시 눌러 막고 젖혔을 때 치중하는 것. 네. 이때 이렇게 막는 건 망한 그렇죠. 겁니다.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네. 이것도 복습인데요. 덥석덥석 막으면 넘어가서 이 점도 이상하고 이 흙이 들떠 있는데 이때 치중을 가가지고 막질 않고 젖혔을 때죠. 치중을 갑니다. 이을 때 넘어가면 이거는 흙이 아주 기분이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밀어도 늘면 다음에 다가서는 수가 있고 이렇게. 그게 아주 넉점이 괴롭죠. 네. 이쪽을 전개한다 하면은 흙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점만 지켜도 넉점이 일방적으로 쫓겨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꽉 치받는 게 좋죠. 몰면 치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맛보기라고 해서 두 곳이 맛보기죠. 아, 이곳과 이곳. 그렇습니다. 네. 이것과 저것 두 곳이 맛보기가 돼서 곤란합니다. 이건 네. 흙이 대성공을 거둔 모습인데요. 지금 그 정도만 암기를 해두시더라도 양걸치면서 웬만한 건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방이 양걸침을 해와도 또 높은 네. 양걸침을 해와도 뭐 전혀 겁을 내실 필요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네. 네, 흑선으로 사는 문제들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죠. 네. 흙으로 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네. 먼저 일단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싶은데요. 그 수가 가장 일감으로 생각이 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젖혀가면 따야 되는데 네. 이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수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그러면 들어가서 옥집이 되고 네, 또 만약에 또 그쪽을 놓으면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가 옥집이 되고 한 집은 났습니다만 이게 옥집이라고 그렇게 짤로옥집 네. 집이 아닙니다. 아, 이건 간단하게 시각은 안 되네요. 네, 안 되죠. 잡는 건 실패고 또 다른 건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수인데요. 네. 그냥 들어만 가주면 막아서 기분 좋게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묘수가 있냐면 이런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양자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먼저 뭐 단수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역시 먼저 있습니다. 그럼 따내야 될 때 비슷한 맥락인데요. 들어가서 안 되죠. 자, 그럼요. 네, 이 상황에서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요. 백이 네. 이곳을 두면 어떨까요? 이것도 잡을 수 있나요?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만 하면은 잡을 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역시 또 옥집이 되거든요. 아, 못 들어갈 들어가니까.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단수 몰아서 잡으면 이어서 이게 안 되는데 네. 여기서 이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거기가 흑백간의 급도네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이건 뭐 대책이 없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잘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어떤 자, 게 바로 다 그러면 조금 전에 거기가 급소듯이 네. 흙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막아도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여기서 한 칸 뛰는 수가 일석이조가 아.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면 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네. 이게 더 좋겠습니다만 네. 살아있고 만약에 이걸 젖히게 되면 이어서 맛보기가 되죠. 아, 이쪽과 저쪽.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생각하면 잠깐 뜨는 수를 발견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쌍방간의 급소였고요. 네. 오늘은 약간 힌트를 드렸다면 한 칸 뜨는 수에 묘수 있다. 네. 그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이것도 흑선인데 살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한 집을 내면 갖다 붙여서 자, 거기를 두어도 이어서 여기를 이으면 옥집이 되어버리죠. 옥집이 되는군요. 이 이으면 옥집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또 집을 넓히면 그렇죠. 파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면 넘어가서 집이 아, 안 되고 넘어가네요. 또 막으면 들어가서 집이 안 됩니다. 이게 실패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궁대를 넓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것도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뒤끝에 패던 건데요. 네. 그래서 따내서 네. 이건 이렇게 몰아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패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패한다고 정답은 살 수가 뭘까요? 있어요. 자, 다 해봤죠. 이건 안 돼요. 이 수는 이렇게 찍기만 해도 그만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역시 힌트를 드렸죠. 일선에 한 칸 뛰는 수. 한 칸 뛰는 수. 이게 묘수인데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두면 이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집이고 집이고. 이곳을 둬도 두 점이 잡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잡아서 집이고 여기가 옥집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끼우는 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최고인데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걸로 좋습니다만 네. 이렇게 몰아서 나올 때 이쪽으로 몹니다. 네. 그럼 이것 또한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한 칸 뛰게 되면 가볍게 삽니다. 알고 보면 이 사활 문제라는 게 참 쉬운데요. 알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깝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수가 유일한 이 활로가 되겠습니다. 두 문제 모두 공교롭게 한 칸 뛰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청자 문제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다음 주 시청자 문제 두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